요즘 한 몇백 명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구독자? 못 견디시고, 저기. 제가 요즘 연달아 조국 사건 때문에 아베 욕할 때 그렇게 좋다고 오셨다가 아베 덕에 구독자 꽤 늘었습니다. 조국 덕에 좀 나갔어요. 꽤 늘었다가 좀 나갔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 또 돌아오시리라고 봅니다. 좀 광풍이 지나간 뒤에 차분히 몰라 괜찮으면 생각해 보시다 보면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다 보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조국에 빠져드세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조국밖에 없나요? 사법개혁을 왜 그분밖에 못하죠? 그분 대단한 게 간담회에서 중요한 거다 모른다고 하시던데 재밌지 않나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른대요. 근데 가짜뉴스란 건 알고 계세요. 이건 가짜입니다. 하지만 난 모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다 모르는데 제가 장관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다 모르신다던 분이 한 가지는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장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세웠는가, 어떻게 보면.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제가 듣기만 해도 이 검사들 중에 훌륭하신 검사분들 많아요.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하느라 바쁘셔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조직 내에서 인재 찾으면요.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런 쪽으로 일을 처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현장을 뛰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안 친다 그런 것보다 그 조직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고 양심적인 사람 안 치는 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어떤 한 분이 굳이 자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 저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능력을 보여주시라. 근데 지금 현재 보여주신 거는 위선이었죠. 확실히 한 가지는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 말씀은 잘하셨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트위터, 페북에 올리는데 말씀들이 다 주옥 같아요. 지금의 조국을 냉엄하게 꾸짖는 말씀들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바이블 같아요. 이렇게 한 편씩 올리면서 무릎을 칩니다. 또 이것까지 예견하시고 한마디 딱 해놓으셨다. 이번 간담회 건도 딱 모르면 무능한 거요. 알면 공범이다. 딱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반기문 씨 지적할 때. 남 지적할 땐 그렇게 예리하고 통찰력 있으셨던 분이지만 자기 관리를 못 하셔서 결국 이런 일, 사법개혁보다는 가정개혁에 되게 신경을 쓰셔야 할 분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집안일 모르고 막 지금 부인분이 만약에 지금 간담회 얘기 잘 들어보시면요, 다 나는 모른다예요. 그럼 그 일을 다 누가 했죠? 집사람이 했다는 거죠. 와이프가 했다는 거죠. 들어보시면요,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다 들어보면 일은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모른다. 어떻게 뭐가 움직이고 왜 우리 우리 동양에서 과하전신이라고 그러는데 성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교화가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신령한 일이 일어난다. 이상하게 조동설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조국을 중심으로 이 우주는 돌아간다. 조국 그분이 계신 주변에서는 알아서 장학금이 나오고 뭐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알아서. 신기하지 않나요? 나는 모른다예요. 그럼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상당히 좀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다 모른다. 일은 일어났는데 다 모른다, 다 모른다. 그럼 그 얘기를 듣다 보면요.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 집에서 누가 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의심이 날 법한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저도 뭐 특정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내 양심을 답답하게 하는가 위주로 찾아보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답답하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들었는데 검사 선서라는 게 있어요. 자꾸 지금 조국 후보자는 검찰개혁 본인만 할수 있다, 뭐 공수처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데 검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기스문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랬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 견고한 조직, 그 기스문화. 그리고
또 이제 이 검사분들은 은퇴한 뒤에 변호사 돼서 또 로펌 가서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로펌 가서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 선배들이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선배들을 위한 또 전관예우 그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서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조직 문화를 그대로 두고 지금 이걸 두고 공수처를 또 만들어서 수사한다고 할때 공수처는 기스 문화에 영향을 안 받을 거냐? 여야가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준 사람을 넣으면 여야에 또 그러면 입김을 안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답이 없어요. 공수처 만들어도요. 결국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다들 지금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하고 막 이런 거는 폼은 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진짜 문제가 해결될 거냐? 사람보다 조직에 충성하다. 이 말도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들으면. 저는 무서워요.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은. 조직보다 양심에 충성한다고 해야죠. 저희는 무조건 양심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충성. 어디다요? 양심에다. 양심 외에다 하면 안 돼요. 조직에도 충성해야 돼요. 그 국가 조직에는. 왜? 양심이 하라고 하니까요. 따라서 나는 양심에만 충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직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양심이 외치면 못 듣는 거예요. 왜? 양심에 충성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나아가야 제가 볼땐 진정한 검찰개혁이지. 이런 검찰의 의식개혁을 안 하고 제도만 바꾸면 어떻게 될것 같다. 저는 그거는 말단이라고 봅니다. 저도 대선 후보 나갈 때 이런 공수처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한 것도 있었지만 그걸 해결된다는 거고 본건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이 검찰개혁의 본질은 뭐냐? 왜 제가 왜 검찰개혁을 얘기하느냐? 조국 사건도 있고 검사 선서라는 걸 제가 예전에 그 검사 관련된 다큐를 보다가 우연히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검사 선서하고 화면에 나오는데 얼핏 봤는데 뭔가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또 읽어드려 볼게요. 이 검사 선서가 거의 군자 선서, 선비 선서, 보살 선서입니다. 여러분들 검사 됐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죽이겠죠. 로스쿨 나오고 막 40 패스해서 지금 검사 막 엄청난 내가 이제 뭐다 잡아쳐놓겠어. 범인들 내가 억강부약 약자들 도와주고 무도한 강자들 다 처단하겠어. 다 잡아서 그 죄악을 밝히겠어. 막 포청천 막 떠오르고 포청천 막 머리에서 빗나가는 무서운 분 있잖아요. 계작두를 과감하게 이그 제가 본 포청천 드라마에서는 거의 황조까지 계작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황족은 좀 좋은 계약도 썼으려나요? 아무튼 그 처단하는 막 이런 거 죄악이 발견되면 황족도 봐주지 않는다. 막 이런 그런 염원을 담은 어떤 존재 아닌가요? 검사는? 보세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딱이 말 중입니다. 공익의 대표자. 지금 정의의 어떤 마지막 보루다 하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검사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놓치면 진짜 범인들이 잘 살고 피해자들이 이 한을 못 푸는 게 되는 거예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여기까지는 이제 들으시기에 무난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나는 하고 선서하는 게 있어요. 나는 불의의 정의롭지 않은 거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다. 그러면 이게 불의랑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랑 싸우는 용기 있는 이게 이니에이지 중에서 지금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다. 불의를 때려잡겠다. 정의롭다. 그 다음, 힘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다. 그럼 이거 이니에이지 중에서 사랑이죠. 의, 인, 나왔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자명한 것만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다. 이 공평이라는 건 뭐죠? 지금 지혜입니다. 지금 실천 지침이 들어있어요. 양심 분석 조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다. 이건 이니에이지 신에서
성실이죠, 성실. 성실해서 신뢰를 줘라. 이게 이니에지 신의 덕목 아닙니까? 이거 잘 아는 분이 쓰신 거예요. 이니에지를 잘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 스스로 엄격하고 바른 검사. 이거는 예절입니다. 자, 예절 바른 검사. 자, 정의로운 검사. 따뜻한 사람을, 따뜻한 검사. 소외된 사람, 이웃까지 사랑해준 따뜻한 검사. 진실말 따라가는 자명하고 지혜로운 공평한 검사. 남에게 이 신뢰를 주는 성실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예절 바른 검사. 요 다섯 가지만 딱 얘기한 거 보면 이분은 알고 쓰신 거예요, 쓰신 분이. 요 다섯 가지 딱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요, 검찰개혁은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검사 선서에 답이 있지 않나요? 양심 검사죠. 저희는 양심만 붙이면 됩니다. 뭐든지 앞에다가. 다 구원받아요. 양심. 바가 되시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양심 바가 되시. 양심적인 바. 선은 지키는 바. 양심 검사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 양심 부서 우리 실전 지침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푸는 사랑의 검사, 따뜻한 검사.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그렇게 불의로운 것을 배척하고 용기 있게 물리치는 정의로운 검사.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한 올바른 검사.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신뢰를 주는 성실한 검사. 늘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공평한 검사. 지혜로운 검사. 이 검사를 만들어내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제도 하나 몇개 바꾼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 학당에도 검사이신, 현직 검사이신 회원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니에지 양심분석 공부 좋아하시고, 또 그런 검사들 내에서 이런 문화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회원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현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옳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럼 이게 진리니까 힘을 얻는 거고, 예. 이게 올바른 거니까 동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제가 민간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작업은 뭐냐? 검사 선서대로 살아가는 검사들이 많이 나오시게 돕는 거죠. 뭐로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영감을 주고, 그분들이, 아,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 없애야겠다. 피해자 한 풀어줘야겠다.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팬이지만 거기서 보면 또 못된 검사들도 나오거든요. 억울한 수사. 자기 명예 때문에 뭔가 잘못된 수사를 해놓고도 바로잡지 않는 그런 검사들도 나옵니다. 그런 분들 검사 선서대로 스스로 더 각성하실 수 있게 또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검찰 내에서 그런 분들을 바로바로 처벌하고 더 양심적인 검사, 더 검사다운 검사를 키워낼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기스문화니 전관예우니 하는 거는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왜냐? 기스문화가 지금 여기에 맞아요. 불의를 처단하는 데 맞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예. 따뜻한 그런 검사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여기 항목에 맞습니까? 하고 이왕에 선서가 있으니까 제가 도움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왕에 선서가 있으니까 그 선서가 양심에 다 맞는 조목들이니까 그 선서만 이왕 다들 뭐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검사분들은 명심하시는 그거를 더 챙겨가지고 기스문화 전관예우가 간단하게 전관예우가 누군가가 전관예우를 요구해 오고 막 기수로 협박해 오더라도 아니 따져 보셔야죠. 무작정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는 헷갈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게 지금 조직을 위하는 건가? 이게? 근데 검사 선서에서 했던 양심에 충성하겠다는 이 선서, 요거 잊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조직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조직 내에서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불의를 저지르는데 협조해달라는 건난 못합니다. 내 검사 가오에 그건 아닙니다. 이 정도 배짱 있는 검사들이 나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누군가한테 피눈물 나게 만드는, 약자들한테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짓나 못합니다. 예. 진실을 덮는 그런 짓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짓을 내가 하면. 예. 그게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까? 스스로 더 절제하고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무장한 검사들이 이거 아주 이상론이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이런 얘기 계속하고 양심 분석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원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 힘이 커지고 그 조직 안에서도요. 이런 걸 이런 양심의 신호를 따르는 분들, 진짜 양심에 충성하는 검사들이 한 분, 두분 나온다 보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상계는요. 소수가 늘 판을 뒤집어 온 역사예요. 처음에 주장할 땐 소수인데요. 공명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판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건 없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나비의 날개짓에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할 때, 왜? 양심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양심하면 좋네. 검사가 양심 검사면 정말 존경받을 거예요. 정말 존경받는 검사들로 거듭나시면 어떨까요? 그럼 검찰을 자꾸 개혁해야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기본이 되고, 엄격한, 양심에 어긋난 검사들에서는 엄격한 처벌과 양심을 지키는 검사들에 대한 든든한 지원이 이어진다면, 아마 가장 명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뭐, 법 공부 안 하셨어도 멋있지 않나요? 듣기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내가 무너지면, 이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고, 범죄자는 발 뻗고, 살 거다. 피해자는 울면서 밤을 새고, 가해자는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어딘가에서 재밌게 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건한건 자명한 수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 꼭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검사분들을 응원하고, 또, 왜 갑자기 제가 검사를 응원해?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엿을 보냈더만요. 하여간 하는 짓이, 혹시 안티가 보낸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잘안 믿길 짓을 해요. 그렇게 얼마 전까지 얼마나 지지했어요. 윤석열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파들이. 어떤 의견 다 무시하고 윤석열이 된다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해야 된다. 근데 조국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부터 압수수색 하는 날부터 어떻게 됐죠? 쓰레기 됐죠, 지금. 문파들이요? 날마다. 지금 어쩌다 왜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치우친 그런 판단을 계속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치우친 정보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의견 교환하고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 얘기도 듣고 남의 얘기 듣고 다 들으시면서 자명한 여러분의 양심을 따르세요. 남을 따르지 마시고 사람에 충성하지 마시고 양심에 충성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진짜 아주 제일 그거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진정한 양심 시민, 양심 주권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원래 시민과 주권자는요, 자기 양심에만 충성하면 돼요. 그게 진정한 시민이에요. 임금한테만 충성하면 된다라는 거는 그게 노예적 사고고요. 왜 임금한테 충성해야 되지? 내 양심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게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양심이 외치니까라고 판단하고 임금한테 충성하건 조직한테 충성하건 그거는요, 민족한테 충성하고 그건 다 양심적인 행위가 되는데 양심이 시켜서 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양심 충성이 답이지 양심 외에 다른 것을 충성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 최고 막 하다가 목사님이 막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저지르고 다니네요. 이때 자, 조직에 충성할 겁니까, 여러분? 뭐에 충성할 겁니까, 이 순간에? 양심하고 지금 괴리가 일어나죠. 사람한테는 충성 안 한다고 또 버렸다 하더라도요, 조직이 썩어 있으면 어쩌시려고요? 교회 조직 자체가 이미 썩어버렸으면. 조직한테 충성한다는 말도 안 막혀요, 그때는. 오로지 뭐예요? 교인 같으면 성령에, 양심에 충성하셔야 돼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충성한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내고, 사람한테 충성하기로 하고, 그 썩은 조직에 충성하기로 한 사람들은요, 못 알아내요. 그 문제점을 파악 못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밀면서. 그게 맹목적 빠가 나오는 게 특히나 그 사람한테 충성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보다 조직에 충성하는 게더 자명하겠지만 양심한테 충성하는 게 제일 자명하다.
그러면 양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난관이라도 늘 중심을 잡고, 예. 많은 사람들, 시야가 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할 줄 안다. 공익을 진짜 위할 줄 안다. 요 소리입니다. 공익 위할 줄도 모르고 치우친 의견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 사이비 종교 믿듯이 빠져든 분들이 이 나라를 계속 좌지우지하게 두시면 안 돼요. 실검 조작 계속하고. 요런 조작입니다. 주권자의 의견이요. 보세요. 정부는, 민주정부는 특히나 민심, 주권자의 그 마음을 계속 읽어내야 돼요. 근데 실검 조작 같은, 댓글 조작 같은 여론 조작을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오판을 해요. 국민들이 좋다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좋다네. 주주들이 좋다고 하네. 라고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이 주주들이 있다면, 주권자들이 있다면요. 강력히 제재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근데 당당하게 해요. 완장차고 해요. 그러면 홍위병들이에요, 홍위병들. 민주주의를 나는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문재인 왕국에서 살고 싶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이게 너무 좋고 딱 좋다. 나한테 딱 맞다. 자한당 세상이 올까 봐 너무 두렵다. 이 마인드가 딱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이 왕국이 너무 좋고 빨갱이들 치아에 들어갈까 봐 치가 떨린다는 그 마인드랑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을까요? 바 논리가 똑같아요. 바는 우리 것만 해야 되고 다른 편이 승리하면 우리는 아주 치욕을 당할 거다라고 세뇌를 계속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뇌시키고 리더가 계속 지령을 내려서 세뇌시킵니다. 이런 식의 그 계속 세뇌가 된 사람들은요, 못 나옵니다. 지금 피지에 잡혀간 분들 있죠. 천국 간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지금. 가족들이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못 데려옵니다. 철저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와요, 지금. 무섭죠?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도, 가족들이 울며불며 설득하는데도, 여기가 천국이라고. 니네가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진짜 가족 중에 만나고 해보시면요. 얼마나 피 마르고 겁나는 일인지 그 상상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짓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족들한테 하고 있고 남들한테 하고 있고 친구들한테 하고 있고 이 사회에 행하고 있다. 이게 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선을 넘어버린 바죠. 굳이 더 엄밀히 말하자면 비양심적인 이성을 잃은 이 바까지 가시면 자해 해탑니다. 양심의 정반대.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경지. 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냐면 사이비 종교 이런 건 제가 주로 연구했던 대상이잖아요. 종교가 어떻게 사이비가 되나? 정통 종교와 사이비 종교는 뭐가 다르나? 양심이요. 교리보다 양심을 우선시하는 데는 어디나 건강합니다. 양심보다 교리, 양심보다 조직, 양심보다 우리 교주님 하는 데는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도 똑같아요. 내 양심보다 정치인 하면은 그건 주권자인데 노예인 주권자라 사실 주권자도 아니에요. 노예 상태예요. 주권자가 자기 권리, 권한도 다 잊어버리고 노예로 지금 전락해서 지령 떨어지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교주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역지사지를 계속 내 입장, 남의 입장 다 고루 존중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바로 내면에 있는 양심 살아납니다. 그병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증은 저희도 힘듭니다만, 웬만한 분들은, 이 선을 아주 넘어가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효험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 강의 많이 들으시고, 몰라 괜찮아 하고, 제 강의 듣다가 울컥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몰라 괜찮아, 뭐, 이렇게 잘 듣다가 또막 문정부 욕하려면 이 새끼가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 이럴 때또 괜찮아, 몰라, 괜찮아. 이 또한 오직 모를 뿐 하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자, 내 양심에 그게 자명한가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묻고 싶으면, 아,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나는 안 했나. 뭐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또 다른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려나. 나는 남의 입장 배려했나? 저 사람은 뭔 마음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굴리다 보면, 어느덧
어엿한 여러분도 또 선비가 돼 있고 보살 군자가 돼 있습니다. 양심 지킴이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합니다. 아주 빠들은 저는 취급 안 합니다만 빠들은 우선순위가 다음이에요. 지금 제가 노리는 분들은 어느 각 문파, 종교건, 정치건 각 문파에서 나이롱들이에요.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 나는 진짜 조국밖에 없다고 봐. 근데 왜 그랬을까?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흔들려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듣다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완강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막 우리 목사님, 막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속에 엉켜 있는 게 있으신 분들은 아직 선을 못 넘은 분들이에요. 차마. 그러니까 차마 못하는 게 있는 분들은 아직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때 빨리 심폐소생술, 양심 소생술을 쓰면 살아나요. 그 소생술이 뭐냐? 자가로 하세요. 남이 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몰라, 괜찮아. 막 때리고, 진통제 때리고, 치료제. 내 생각은 자명한가? 남의 입장은 왜 아니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자꾸 분석하시다 보면요. 더 좋은 생각이 나요. 거기까지면 벌써 만족입니다. 조금 더 생각이 나아지면 된 거예요. 내일 또 나아지고, 다음날 또 나아지다 보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몰라 괜찮아하고, 다 모르겠다고 좀 쉬세요. 조국이고, 나발이고, 진짜 조국이고, 나발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조국이고, 아무튼 다 나발이고, 아베고, 나발이고, 모르겠다고, 딱 몰라 괜찮아하고 계셔야 여러분 양심이 숨을 쉽니다. 지금 아베니, 뭐, 친일파니, 토착애군이, 막 이게 종북이니 뭐가 여러분 가슴을 완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도 조국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엉켜 있어요. 그막 나경원은 안 돼, 자한당은 안 돼, 막 이런 게 엉켜 있으면 숨도 못 쉽니다,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해서 계속 풀어줘야 돼요. 진통제 계속 맞는 거랑 똑같아. 계속 마음이 얼어붙으려고 하면 풀어주고. 몰라 괜찮아 계속해서 마음이 좀 열리고 부드러워졌을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것 같을 때 역지사지를 해보시면요. 무조건 더 나은 생각이 납니다. 조중동도 한번 보시고, 본인이 즐겨보시던 뭐 좌파 것도 보시고, 진짜 보기만 해도 뭔가 토 나올 것 같은 우파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우파분이라면 좌파 거 보면 또토 나올 것 같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 말에서도요, 뭔가 있어요. 왜저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저러겠어요? 뭔가 자명한 거 하나는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분적 진리만 집착할 때 이게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 진리들은 다 모아가지고 합쳐서 큰 진리를 찾아내야 해결이 될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해야지. 언론사가 해주기를, 유튜버가 해주기를 기다리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물론 홍익학당은 괜찮습니다만. 왜냐면 제가 이런 걸 전문으로 이 채널을 만든 거예요. 역지사지와. 그래도 욕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제가 문파 욕했다고. 10년을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는 교주가 됐어. 사이비 단체가 된것 같아요. 이젠 자한당스러워라고 해서 이제 저를 그쪽으로 모시더라고요. 그 조직은 다 서열화가 돼 있고 절대 충성 유농식 교주한테 유농식이 멘토를 지명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서열화라는 게 신사 문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막 장황하게 썼는데 핵심은 뭐냐? 문파 욕해서 싫다는 거예요. 네 강의 다 좋은데 그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고전 강의는 정말 들을 만하다. 근데 문파 욕한 건 정말 싫다. 근데 이런 일을 저는 많이 겪고 예전에 어떤 분은 기독교 강의 너무 잘 듣고 있고 너무 좋은데 성경 강의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성경 강의는 못 듣겠다. 왜냐면 자기가 믿는 신념을 자꾸 건드리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아, 많이 따라오고 계셨는데 여기서 걸리셨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만 털면 이분은 사실 보살로 거듭나는데 아까 그 저를 지적한 사이비 교주라고 지적한 분도요 다 괜찮아요. 그분도 지금 보면 10년을 듣고 따라왔는데 어디서 걸렸어요? 문파에서 걸렸어요. 그럼 저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니 문재인 조국 때문에 홍익학당을 공격해요? 그 무상한 권력 때문에 10년 뒤에 조국 기억이나 할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사라져버린 정치인들 한둘입니까? 근데 그거에 집착해서 인류가 있는 한 영원히 갈이 진리를 버려요. 고전을 버려요. 전 그게 이해가 좀안 돼요.
전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와서 사람보다 양심, 사람보다 진리라고 늘 연구, 확신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런, 저 최근에, 아니, 그 작년인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지구 평평설 때문에 저를 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왜 지구 평평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과일도 보내고 했던 분이에요, 학당에. 너무 안타깝더라고. 댓글도 열심히 달던 분이었어요. 심지어 저한테 주려고 과일도 싸놨대요. 근데 지구 평평설에서 탁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 안 보내셨어요. 지구 평평설에 걸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냐면, 아니, 어떻게 지구 평평설 때문에 저를 버리는 건 좋은데, 아니, 어떻게 그것 때문에 진리를 버려. 이게. 아니, 그거랑 이거랑 지금 비교가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저는 늘 겪기 때문에, 아,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 여경에서 이제 새롭게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 뿐이지, 종교에서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제발, 우리 종교도 경전강 해달라고 계속 경전 보내오는 분들 많아요. 막 책이 와요. 겁나요, 열기가. 열면 막, 알수 없는 경전들 들어있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교주님 거라고 보내와요.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하면 막 계속 편지 보내는 분도 계셨고.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멘토들도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우리가 또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 목소리 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양심, 왜 이렇게 명상하려고 하는데 무슨 조국 얘기를 자꾸 해? 양심 공부하러 오셨고, 양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서, 제가 이제 이번 기회로 정치나 이런 시국 관련된 것도 그동안 홍익당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아베 때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아베 덕과 조국 덕에 학당이 또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다 감사해요. 항상 그런 분들이 감사해요. 저희를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더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들. 네, 그분들과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다가 점점 우리가 저항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해도 해보고 하던 중에 우리가 더또 새로운, 우리만의 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는 정치, 시국 관련된 것도 양심으로 살펴보는 이에요, 무조건. 양심으로 살펴보는 이런 정치나 사람 사는 얘기 이런 거 꾸준히 아베 덕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를 욕하면 몇 배로 갚아드립니다. 저를 아무튼 지적하면 제가 이런 강의한 그분들 덕이에요. 감사해요. 저를 지적한 분들 덕에 제가 페북에 글 많이 쓰죠. 저를 꾸준히 쓰게 하는 힘이요. 저도 금방 게을러져요. 제 의견 표명한 뒤에 몰라 괜찮아 하려고 하면 댓글이 달려요. 야, 이 개새, 야, 하면 문파분들이 와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도 공격하네? 그러면 이런 논리로 받아주지 해서 페북에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북에 제가 쓰는 게요,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양심을 누가 건드려요. 몇 배로 갚아드립니다. 자명한 논리는 이거야. 이제는 누가 안 건들겠지 하고 딱 쉬려고 하면 또 새로운 논리로 저를 공격해 와요. 그럼 그걸 갚아드립니다. 그냥 이 글로 안 끝나요, 저는. 동영상으로 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아, 괜히 말 걸었다 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한번 걸리면 계속. 소승불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쉽죠? 생각나면 또 공격할 거예요. 계속 공격. 이제 한번 제 눈에 띄고 제 강의에 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분들은 제가 강의하다가도 이런 조국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면서 또 한번 치고 또 한번 치고 소승불교 안 됩니다. 한번 치고. 아무튼 고마운 분들이에요. 왜?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 학당에 대해서 매서운 질책해 주시면 저희 학당 강의가 점점 풍성해지고 더 매서워지고 날카로워질 거다. 장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또 신선한 새로운 논리들을 또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새롭다 하지만 양심의 소리일 뿐입니다. 다만 애고 귀에는 아주 새로운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 강의를 진행하고 유튜브를 더욱 다양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더 많이 올려드리기를 또 약속드립니다. 건드릴 때마다 더 훨씬 무섭게 커져가는 홍익학당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